아,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1.3 스탯. 심볼이 540. 아, 심볼 높다. 와, 거의 심볼빨의 스펙이라는 것은 먼치의 감으로 또 한번 잡아볼까요? 아, 대강. 수공이 200만인 거 보니까 에디도 있는 것 같아요.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플래티넘 크로스링 6% 9% 9% 76초 9%. 아, 에디 어디 갔습니까? 아, 93, 27, 30% 작이고요. 6% 9% 6에. 아, 에디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. 아,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높게 나와? 다 9%네. 신발도 별론데. 아, 15%. 야, 왜 이렇게 세게 나오지? 아, 이 정도가 이 정도 스펙이 나와? 신발 540 빼면 몇이야? 8000이네 주드테시. 아, 9% 6% 이렇게 둘둘이 8000 나오는 겁니까? 20주업에 이렇게 있는데? 32주업에 05 이런데? 아, 진짜요? 24주업에 9%인데. 아, 이게 주도태시 1.34가 나온다고? 와. 54주업에 이렇게 했었는데, 와. 아, 엠블럼 15%구나. 아, 그래도 와, 유니온이하고 링크가 높나? 2300인데. 2300이면 기본적인 링크를 다 있다는 거 아니야? 아, 높게 나온다. 어, 저는 깜짝 놀랐네요. 많이 높게 나왔어. 스킬도 다 안 쓰는 거 아니에요? 아, 에드블론 따온 거 맞습니다. 아, 이렇게 많이 높게 나오는 건가. 아, 데미지가 센 건가? 아, 한 번만 때려봅시다. 궁금해가지고. 어, 이거 무슨 스킬입니까? 어, 이거 좋다. 신호창가 보네? 이거 무슨 스킬이에요? 막 터지는 거? 어우, 소리. 어, 포스발인가? 야, 세다, 데미지. 나중에 아르카나가 더 원킬 나오지 않냐, 이 정도면. 한 번만 때려봅시다. 나올 것 같은데? 어, 이렇게 센 건가? 위에 점프 어딨냐? 아, 제 두고. 아, 조금 부족하네. 와, 거의 애들 맞구나. 와, 이게 심볼빨인가? 와, 씨.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반갑습니다. 아, 잘 들리나요? 아, 네네, 그렇습니다. 제가 무엇을 해드리면 되겠습니까? 어, 문장, 월장은 완전히 바꿔버려야 되고. 아, 현재 고민사항이 무엇입니까? 어, 그러니까 여기서 뭘 건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. 목적은 무엇입니까? 아르카나 뭐냐, 동굴 쪽 원킬 내는 거. 아, 그렇습니까? 일단은 앞에 라인은 펜던트 뚫으면 될 것 같고요. 아, 네. 자금 투자 뭐 그런 거 있으신가요? 아, 에드블론 따온 거 맞습니다. 아, 제 견해로 인하여 일단은 좀 움직일 만한데, 크게 움직일 만한 게, 예? 일단 신발이요, 신발.
신발, 아 그게 뭐지? 경매장에 제가 앱소 신발이 있거든요. 팔고 네네. 있는 거. 그거를 제가 뽑았는데 네네. 꼽고 영암부를 돌렸는데 덱 104급이 나왔어요. 아 그래서 팔아야 되는 상황이군요. 근데 지금 한 달째 됐는데 팔리지도 않아요. 신발 썼을 때 데미지가 원킬이 좀 부족했나요? 네, 그때도 아르카나 원킬 안 나오고 그래서 원킬 내려고 신발을 사서 뽑았는데 주스텟 그렇게 나와서 이제 아 주스텟이래 그 뭐냐 추업이 그렇게 나와서 다시 팔고 그 팔고 있고 이제 다시 뽑으려고 그거 그래서 A급 뭐냐 A급 그거 모으고 있어 40개 모으려고. 아 준호님 고맙습니다. 아 직접 뽑으시려고요. 그 뭐지 그거 달라 그 그럼 그 뭐지 S급 코어만 사가지고. 아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수공이 한 몇십만 정도만 올라가면 딱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그럴까요? 그 동굴 쪽 가면은 치고도 두 방 나는데 치고도 조금 남아 있어가지고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? 느낌이 한 30%. 아 그렇게 많이 남아 있다고요? 네. 아 그렇습니까? 아 수공이 정확히 어느 정도 부족한지 보려면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? 뭘까요? 엠버링크 없습니까? 아 엠버링크 없지. 뭔가 딱 터질 수 있을 만한 버튼이 있을 만한 그런 스킬이 있으면 좋은데. 일단은 다이스가 날라갈 다이스 6번 써야 될 거 아닙니까? 그거죠? 네. 220만. 아 바람 소리 좀만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아 250만. 일단은 다이스를 빼면 230만인데 수공이 그래도 거의 한 300만대까지는 들어가야겠네요, 그죠? 네. 그 정도는 돼야지 이제 그림을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최소 컷을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, 그죠? 네네네. 원킬 맞으면 금액 투자 혹시 있으신가요? 아유 저 학생이라 좀. 아 그러면 이 3억 8천이 전재산이로군요 맞습니까? 네네. 나머지 하시면 한 5억 선 되겠군요. 네. 아 그렇다면은 이제 선택지가 여러 개가 있는데 보조무기 이름이 뭐지요? 누구요? 월담한 친구님 별풍선 10개 센티널 파이어인가? 좋습니다 좋습니다. 기억이 안 나서. 센티드 파이어를 검색하면 나오겠군요. 아, 본버드 센터 파이어. 아 그건가? 아, 10개의 펜가에 고맙습니다. 일단 수공이 한 100만원 올라야 되는 상황에 돈이 요 정도밖에 없다는 상황이죠. 아,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로군요. 아, 모드를 바꾸면 10만대밖에 안 올라가네요. 10만대. 네. 10만대밖에 안 올라가는 말이고. 100만을 올려야 되는데. 와. 일단 어빌리티를 바꾸실 생각은 없으신가요? 어비요? 그 뭐냐, 레전더리. 아, 그렇죠. 아유, 명성치도 많이 있네. 아,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펜던트 하나를 좀 뚫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. 정편에서든지 뭐 하시는 확인하실 거 아니에요, 그죠? 네. 반지는 한 짝 제작하실 거고, 그죠? 네. 그 다음에, 아! 아니지. 이거는, 젠팩업 하면 될 것 같은데요? 아, 그럴까? 그것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. 아, 젠팩업이 답인 것 같은데요? 와. 여기 코잼 시세가 진짜 왔다 갔다 해가지고. 보조무기를 약간 유니크 공포로 바꾼 다음에 아 돈을 쓰기 싫다는 것은 유니온을 키우셔야 될 것 같은데 링크 없는 게 뭐죠? 지금 메르세데스 링크도 없네요? 아 있어요 있어요 딴 데다가 지금 아... 전술
경험치 관련된 링크 다 있어. 아크. 일리움이 없어, 일리움. 일리움. 아, 일리움 굉장히 중요하죠. 또 뭐 없는 것 같은데요? 빨리 말해보십시오. 엠버도 없고. 아, 엠버 필요 없고. 사냥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. 어, 뭐지, 남은 게? 일리움. 카데나. 카데나 그 레벨 낮은 애한테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? 아, 그렇긴 하지요. 일리움, 아, 카데나? 엠버? 아, 엠버란다. 메르세데스? 아, 배슬도, 배슬도 없구나. 아, 보공이잖아요, 근데 그건 또. 걔네는 보공 아닙니까? 키네시스. 아, 키네시스 있는데요? 있어요, 키네시스. 요 자리가 뭐지? 사냥용으로 하나 더 있는데? 하나 뭐가 없습니까? 요 자리에 어... 뭔가 데미지가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? 그것도 없지. 키네시스도 있는데. 아, 그 캐슈 자리인가 보다. 아, 있을 거 다 있네요. 아, 그러네, 그러네. 아, 그럼 결국에는 일리움을 키우신 다음에요. 아니면 유니온. 아, 유니온 크대물 왜 안 쓰십니까? 유니온이요? 아니, 유니온 크대물 안 쓰시면 어떡합니까? 아, 이거, 아니, 뭐지, 유니온, 그렇게 뭐지? 그, 숙하지 않아서 어떻게 배치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. 아, 이거는 요거 클릭하면 움직일 수 있잖아요. 아, 네, 그건 아는데. 아, 유니온 크댐도 좀 올리고, 그 다음에, 펜턴도 좀 뚫는 걸 생각을 해보시고. 일리움, 펜턴트, 반지, 신발, 보조무기 그리고 젠패고 각 나왔습니다. 거기에다가 어, 눈장 정도는 좀 바꿔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눈장. 아, 제논 링크 없습니까 혹시? 있어요. 아, 있답니다. 요정도. 얘 타임리프 없습니까 혹시? 캐논슈터는? 얘 뭐죠? 스킬 초기가 돌리는 거예요. 없죠. 아, 영웅의 메아리가 없네요. 네. 그런 것도 좀 영매 닦는 법 아시죠? 영매 제가 옛날엔 그냥 줬는데 지금 왜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네. 아, 네이버에 영웅의 메아리라고 하면은 그냥 가서 말 걸면 줍니다. 아. 아,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군요. 네. 아, 여제의 축복은 필요 없는. 아, 여제의 축복도 있는 게 좋긴 한데. 예, 둘 중에 높은 걸로 적용이 되거든요. 예, 높은 것만 된다 그래. 아, 근데 어차피 둘 다 공마 20 아니에요? 얘가 30인가? 하긴 30렙이니까 얘가 30인 것 같기도 하네. 맞습니까? 그럴까요? 아, 그죠. 아, 그러네. 어차피 둘 다 둘 중에 하나 높은 걸로 적용돼가지고. 예. 아, 그렇군요. 아, 됐습니까? 그 정도면은 이제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괜찮은 것 같아요. 펜턴트, 젠페거, 하트 있죠, 하트. 하트 없는데죠? 아니, 하트 리튬 하트라든지 좀 싼 것들 있잖아요. 아, 하트 물어보려고 했는데 하트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? 돈이 뭐라? 많이 드니까는 가성비 갑이 리튬 하트 같은 거. 리튬 하트? 아니면은 그 아래 하트, 골드 하트 이런 거 있잖아요. 리튬 하트가 6천만 원이거든요. 골드 하트가 700만 원. 요런 거. 크리스탈 하트. 어, 크리스탈 하트가 더 괜찮네요. 어, 추천드리는 작은 뭔지 아십니까? 무슨 작이죠? 매지컬 작 하십시오. 아, 매지컬 아닙니다. 미안합니다. 미라클 작. 미라클 작에, 예. 여기도 있나? 미라클 샤이닝 로드는 안 되잖아요. 아, 비싸다 근데. 아, 미라클 자기 다 발리거든요. 아, 요런 게 좋긴 한데. 아, 그럼 결국에 주문작 써야 되겠는데요.
아, 비싸졌구나. 미라클 창 이런 거 바르면 되거든요. 그럼 올테 3에다가 2에서 5까지 공격력이 올라가거든요. 근데 가격이 한 400만원, 500만원 하네요. 아, 요런 것도 나쁘지 않고. 파케작도 괜찮고. 근데 파케작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. 그치? 인간적으로. 아, 요 정도 하면은 원킬이 되지 않을까. 어빌리티도 한번 좀 수정을 해주시고. 아, 네. 제가 뭐 알려드렸습니까? 펜던트 뚫는 거랑, 반지 바꾸기, 눈장인 걸장, 그것도 바꿔야 되고, 하트랑, 일리움 키우고, 그, 보조무기 유니크. 아, 신발, 이제... 신발하고 이제? 아, 맞다, 신발. 젠팩업. 아, 네, 젠팩업. 아, 요 정도면 될 것 같아요, 그죠? 네네. 여러분들 생각이 또 떴던 것 같고, 어빌리티도 이제 한번 바꿔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. 네. 요 정도면 딱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. 조금 부족하죠? 생각보다 많이 아니고. 네, 그러게요. 그 마이너스가 레벨업 마이너스도 있을 거니까. 그리고 또 심볼 캐스트에다 심볼도 올리실 거니까. 네. 딱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. 일단은 신발이 좀 먼저가 좀 우선시가 맞지 않나. 신발. 그렇지. 네, 알겠습니다. 이제 끝났습니까? 네네. 더욱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네.